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12일자, 지금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또는 시장에 대한 이슈, 또는 내일장 관심주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매일 좀더 신속한 정보를 드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메가 트렌드 4기 교육을 진행하는데, 2월 13일에 14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상로의 메가트렌드 4기 커리큘럼 내용을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주간 후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의 주간 후기들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시장에 대한 총정리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 좀더 확실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 또는 뭐 서울, 경기 지역 상관없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 당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는 청취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월요일부터는 청취가 가능하니까요. 미리 신청하셔서 나중에 뭐 월요일부터 10분씩 보셔도 되고 30분씩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이번에는 혜택을 5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원래 그전에 3가지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할인 쿠폰까지 덤으로 더 드리는 부분,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 1개월, 그리고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적정주가 계산기, 주가 맞는 계산기, 차트 고점 화살표, 요 내용들을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한 번씩 다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상로의 상상 이상이라는 화요일 밤 10시 방송에서 저희가 2주 차때 전기차, 그리고 3주 차때 5G, 그죠? 4주 차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그 5G가 엄청나게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을,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강의에 폭넓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중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차트를 보는 방법이나 또는 혼자서 주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법도 가르쳐 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를 알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법을 좀더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178원 42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상승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명칭이 드러났죠. 이제 코로나 19, 19금. 자, 코로나19인데요. 확산이 예전만큼에 대한 증가폭이 나타나진 않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줄어들었다가 아니고 예전만큼에 대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따른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가 매일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 대한 확진자 수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4,000 뭐 확진자 수가, 그죠? 3,000 이렇게 뛰다가, 요번에는 그래도 2,000명밖에 안 뛰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신에 의심되는 환자 수는 줄었죠. 원래는 2만 명이 넘었었는데, 이제 16,000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사망자 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2, 뭐, 이런 부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매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전일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일단 다 반등이 성공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오늘 일단은 여전히 또 미국 증시가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이슈가 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중국을 상당히 애지중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좀더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선 전에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샌더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와 그리고 부티지지, 요번에 뉴햄프셔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붙었거든요. 요번에 샌더스가 이겼습니다. 전에는 부티지지가 이겼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부티지지가 지지율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사실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가 유색인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샌더스가 엄청나게 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가 독주를 하고 있고요. 거의 뭐 득표의 87% 가까이가 트럼프가 지금 차지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상당한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지금 샌더스와 부티지지 2파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요 내용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으로 또 증시가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특히 요즘 시장이 나스닥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증시에 대한 움직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경협주가 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트럼프가 경협주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와 외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에 대한 영향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거는 선거 결과는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텔하고 마이크론을 적어놨는데요. 자,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인텔이 지금 5일선 물고 조만간 이제 신고가 할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올라왔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론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또다시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결국 마이크론이나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둘다 지금 5일선을 물고 상당 부분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 1등 주식은 누구라 했습니까? 삼성전자라 했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일선 물고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인텔하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 대부분 주가들이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황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상당히 강하다는 거. 삼성전자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락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여타의 삼성전자가 1등,
SK하이닉스 2등, 인텔 3등, 마이크론 4등이거든요. 근데 3등과 4등 주식도 지금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 이런 옵션 만기 끝나고 난 다음부터도 상당히 여기서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기전 접종 자체가 옵션 만기 전까지도 이런 상승을 좀 유지를 할 확률이 높고요. 그 이후로도 쉽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 지수가 크게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단순 조정,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조정 또는 상승, 그 정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전지 장비를 적어놨는데요. 오늘 이제 전지 장비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NT, 그죠? PNE 솔루션, 저거 CIS까지 오늘 종목군들이 뭐 상당히 급등을 했죠. 상당히 급등했는데, 자,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그리고 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테슬라에 대한 얘기였어요. 테슬라를 하나의 전기차에 대한 한 회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 테슬라에 대한 부품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잘 갑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잘 가요. 테슬라에 대한 부품주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공장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일까? 바로 유럽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통계자료 보여드렸죠. 그럼 이런 유럽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거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하나의 브랜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부품주들보다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기차 관련주. 거기 안에서도 이런 유럽에 대한 발주를 넣을 수 있는 장비주들이 지금 상당히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CIS라든지 PNT, PNE 솔루션 말고도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보셨죠? 제가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로 유튜브 영상까지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요 영상이 요 자료죠. 요 자료에서 여기, 이 바로 장비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자체에 대한 주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점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CIS가 얼마 전에 유럽 스웨덴에 납품했고, 삼성 SDI를 통해서 유럽에 진출했고, 그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늘의 이 상승 자체를 강하게 이끌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할줄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를 조금 읽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뭐, 이런 것들 보셨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스웨덴이라는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또 이런 계약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유럽에 직접적으로 유럽 시장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유럽이 납품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전기차들이 쉽게 여기에서 막 갑자기 팍 이렇게 꺾이진 않습니다. 이게 업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단순 조정 이후에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국산화 관련주들도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장주가 가니까 그 다음부터도 또 가죠. 조정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또다시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와, 솔브는 얼마 전에 10만 원 갔어요. 10만 원이네요. 9만 9천 원. 와,
많이 올랐어,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OLED, 오늘 OLED 장비주를 좀 보여야 되는데요. 오늘 OLED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또 반등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지금 유진테크도 어느새 지금 보면 2만 원입니다. 그죠?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꾸역꾸역 계속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SNU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올라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갑니다. 중요한 것은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업황을 보고 들어갔던 종목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업황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런 OLED 관련주들, 반디국시에서 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중국의 발주가 한 달, 두달 정도 연기됐던 물량 자체가, 그 부분 자체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중국이 정상적인 공장이 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연기됐다고 해서 실적이 제한적으로 그냥 영향을 줄 뿐이지 앞으로에 대한 펀더멘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은 오늘 의미를 조금 둘수 있는 상승이에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폴더블 스마트폰을 또 다시 한번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슈가 된다고 봐야겠죠.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5G 관련주. 5G 관련주. 자, 오늘 5G가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올라왔는데, 자, 사실 이 5G가, 제가 5G 아버지죠. 그 정도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고, 우리가 이상루의 상상 이상, 뭐, 그 시간에서도 이런 5G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정도로 이 5G는 지금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안중기 관련주,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그리고 계측 장비,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계측을 해야 되죠. 어디에 안테나를 세울까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계측을 한다고 해요. 계측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지국과 안테나와 중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들어가, 유선 네트워크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계측 장비 업체들이 오늘 뭐가 있어요? 이노와이리스가 대장이죠. 자, 뽑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뽑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테나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에이스테크. 그쵸? 이런 것도 강하게 뽑아내죠. RFHIC. 그쵸?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HFR. 뽑아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들이 좀더 상승을 좀 붙일겠죠. 좀더 상승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5G 요금 관련해서 요금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엔텔스 요금 관리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앞에서 대주주 변경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반등이 강하게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5G는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조금 긴 흐름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산업이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좀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산업이에요. 자, 그리고 화장품 오늘 반등 나왔는데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텍스 리펀드, 글로벌 텍스 프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반등을 좀 붙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화장품은 그 면세점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국 춘절이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주들은 최대 피크입니다. 1분기에 가장 큰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중국인들이 예전만큼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반등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를 큰 의미를 두려 하지 마라. 큰 의미를 두려 하지 마라. 오히려 보유를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등이 좀더 올라온다면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지, 여기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까지 기억을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YN텍도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움직이죠. YN텍 같은 경우에도 요게 지금 4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겁니다. 지금 12,000원대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갔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간다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저는 얘가 12,000원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15,000원 이상 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탑 엔지니어링이 5,000원 만에 올라왔는데, 자, 실적 시즌에 항상 들썩거리는 종목입니다. PR 밴드로 따지면 약 2.5배 정도, 그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저렴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에서 넘어오는 이 3ETHK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세가 낼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SFA 반도체가 크게 튀었고, 그리고 FST 이런 기업들 똑같이 크게 지금 신고가를 가는 모습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이런 시스템 반도체, 특히 후공정 관련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하고 오후까지 그렇게 유튜브도 두 개로 나눠서 업로드 해놨는데요. 그 영상들도 확인을 꼭 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노하우를 얻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일하고 14일 내일까지 등록 가능하니까 등록하셔서 강의도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홀로서기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한 없이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혜택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